나방은 기이한 생물이다. 곤충치고는 엄청나게 큰 덩치 때문인지 공격을 받으면 전기를 방출한다.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른 나방을 연구하던 이들 중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가 많은데 그 중에는 빼어난 석학도 꽤 있다. 사실 마른 나방에 대해서는 더 파고들지 않는 게 좋다. 악은 사방의 도사리입니다. 악마, 괴수, 심지어 인간의 마음속에도. 예전엔 나도 평범했다. 감아받지 못했다. 그러다 주인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. 주인님을 만드신 어두운 힘과 주인님을 거역한... 거기가 내 임원이다. 막아버리려 한다. 완전히 피해서야 한다. 최근 라자루스 대주교가 거미 몇 마리를 마법으로 속박해두었다. 유용하게 써주리라.
자카름 앞에 무릎 꿇어라. 공포의 기운이 대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. 안 좋은 징조입니다. 당신 고향에선 죄인을 어떻게... 성전 사이든 안 될 건 없어. 우리를 펼쳐...
부족이 간제를 떠나 북쪽으로 가행을 떠났다. 이들이 가지라도 변한 동일은 무려 단들은 장로를 제외하고는 마법 능력을 잃어버렸다. 장로들은 가장 똑똑한 아이들에게 마법을 전수했다. 이들이 가지라 영매로 가지라 중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한다.
전투가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저는 전투 전이나 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. 그렇게 선뜻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시간이 흐르며 신크리스텀과 그 주변 차원에는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만 포산지는 아직도 버려져 있다. 레오리 왕이 지은 예지지만 그러나마 애를 짓기 뿐이다. 왕의 편집 쪽으로 세워진 감시탑은 여럿이나 지금은 염소 인간과 야수조차 막지 못한다. 참 비극이로다. 진로가 부족해. 이거!
이게 좋을 거야. 이교도들을 보았는데 이상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. 이교도 한 명이 조용히 서 있는 가운데 다른 이교도들이 그자의 등속 깊이 긴 바늘을 여러 개 찔러 넣었다. 하늘에 찔린 이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식을 통해 암흑의 힘을 주입받는 듯했다. 하지만 이런 사악한 마법은 내게 너무 생소한지라 확신할 수는 없다. 오늘 막을 수 없습니다. 우리 형제들을 죽일자. 쓰러뜨리고 있습니다. 도미온. 또 이겼다. 막아라. 저놈을 부술 자리 반응해. 또 보였다. 저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. 누더 이를 걸친 남자를 못 보셨습니까? 봤습니다. 눈이 황금빛이더군요. 막으다가 레오릭의 옛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. 이 아래쪽입니다. 당신이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. 막으다, 제가 처벌.